이번 시간에는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영어로는 SEO라고도 불러요. SEO는 Search Engine Optimization의 약자입니다. 자, 검색 엔진 최적화란 무엇이냐면 이 검색 엔진, 뭐 구글이나 네이버 같은 거죠. 검색 엔진에 잘 노출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을 검색 엔진 최적화라고 합니다. 그리고 검색 엔진 최적화 관련된 활동은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왜 HTML 수업에서 검색 엔진 최적화를 언급하고 있는지에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자, 검색이라는 건 뭐죠? 정보를 찾는 행위죠. 그리고 웹이라는 공간 안에서 이 정보를 표현하는 언어면서 이 정보를 유통시키는 기술이 바로 HTML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HTML을 의미에 맞게 잘 코딩하는 것은 이 자연스럽게 검색 엔진 최적화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제가 HTML 수업에 검색 엔진 최적화를 넣은 겁니다.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제가 구글의 검색 엔진 최적화 링크를 걸어 놨거든요. 이 구글의 검색 엔진은 기본적으로 이 검색 엔진 세계에서 일종의 이 스탠다드 같은 역할을 하는 검색 엔진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검색 엔진들이 구글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 링크를 걸어놓은 이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 보시면 검색 엔진 최적화를 위한 여러 가지 기법들이나 권고사항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그것들이 어떤 의미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네이버가 검색 엔진으로는 1등이기 때문에 네이버에 대한 자료도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지만 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네이버 검색 엔진 최적화와 관련되어 있는 이 공식 문서가 있다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여기다 링크를 걸거나 제가 따로 또 수업을 만들도록 할게요. 자, 구글의 검색 엔진 최적화를 클릭해서 제가 들어가 보면 자, 이렇게 이 웹마스터 도구의 페이지로 이동을 하고요. 검색 엔진 최적화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문서를 잘 읽어보시면 검색 엔진 최적화가 무엇인지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뭐 검색 엔진 최적화 자체가 이 전문적인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대응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업체들을 선정하는 그 요령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고요. 여기 재미있는 건 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뭐 어이없게도 구글에서 다음과 구글의 누군가가 이런 스팸을 보내기도 한데요. 구글 담당자님께 웹사이트를 방문한 결과 해당 사이트가 대부분의 주요 검색 엔진 및 디렉토리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것을 나타났습니다. 뭐 이런 메일을 보낸다고도 하네요. 구글인데요. 아무튼 뭐 이런 내용들이 있으니까요. 그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요. 자, 여기 다시 우리 웹페이지로, 우리 생활코딩 홈페이지로 돌아와서 여기 두 번째 링크가 있습니다. 구글 웹마스터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문서가 있는데요. 이걸 한번 클릭해 볼게요. 방금 보셨던 이 검색엔진 최적화라고 하는 문서는 검색엔진 최적화가 무엇이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검색엔진 최적화를 도와주는 업체를 선정할 거고 어떤 일을 하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나와 있는 거고요. 이 웹마스터 가이드라인은 이 구글이라고 하는 시스템 위에서 검색엔진 최적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것들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있는 내용들이 대단히 교훈적입니다. 예.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은 당연한 얘기도 있고 그리고 뭐 윤리적으로 맞는 얘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검색엔진을 고려해서 사이트를 만들지 말고 사용자를 고려해서 사이트를 만들어라. 굉장히 맞는 말이죠. 예, 아무튼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디자인 및 컨텐츠 가이드라인이 있고요. 기술 가이드라인, 품질 가이드라인이 있는데요. 여기 있는 것들을 조금씩 살펴보면서 제가 좀 코멘트가 필요한 부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디자인 및 컨텐츠 가이드라인으로 들어가 보면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렉토리와 텍스트 링크 구조가 명확한 사이트를 만듭니다. 모든 사이트는 하나 이상의 정적 텍스트를 통해 정적 텍스트 링크를 통해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자, 검색 엔진은 크롤링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크롤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크롤러는 뭐냐면 검색 엔진의 로봇인데요. 이 로봇이 인터넷을 계속해서 돌아다니면서 그 매트릭스에 나오는 그 괴물 로봇처럼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그 정보들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리고 그 정보들과 하는 관계성들을 이렇게 찾아다니는데 그때 기준이 되는 것이 바로 링크입니다. 여기 있는 이런 링크들이 있잖아요. 이 링크를 통해서 검색 엔진들은 다른 사이트로 갔다가 다른 페이지로 갔다가 그런 과정들을 끊임없이 거쳐나가는 거죠. 우리에게 길이 있듯이 검색 엔진 로봇에게는 링크가 길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의 웹사이트가 있을 때 그 웹사이트가 링크를 통해서 잘 연결되어 있어야지만
이 검색엔진 크롤러라고 하는 이 로봇이 지나다니는데 불편함이 없고, 개들이 잘 지나다닐 수 있도록 해야지만 누군가가 검색했을 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에 그 사람이 도달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여기에 이제 HTML과 관련된 검색엔진 최적화에 대한 내용이 나오네요. 중요한 이름, 컨텐츠 또는 링크를 표시할 때는 이미지 대신에 텍스트를 사용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이 그 어떤 정보를 게시를 할 때, 예를 들면 폰트를 이쁘게 하기 위해서 포토샵 같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미지로 텍스트를 만든 다음에 인터넷상에 공개하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되면 검색엔진들은 그 이미지에 포함되어 있는 문자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해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검색엔진으로부터 배제된다는 단점이 생기죠. 특히나 여러 이미지를 이용해서 어떤 문서를 만든다는 것은 그 이미지가 어느 정도 중요하다는 것을 암시하기 때문에 이미지는 중요한데 검색엔진에는 노출되지 않는다. 그건 뭔가 잘못된 의사선택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어떤 정보를 표시할 때 이미지에다가 담지 말고 직접 텍스트를 입력하는 것이 좋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미지 사진 같은 경우는 그거 자체가 사진인데 어떻게 이미지 말고 다른 걸로 하겠습니까? 자, 그런 경우에는 이 img 태그, 자 여기 생활코딩의 이미지 섹션으로 들어가 보시면 문법이 이렇게 있죠. img에 여기 보면 ALT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이 ALT가 검색엔진이나 아니면 뭐 시각장애자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대체 텍스트, 이건 alternative라고 하는 alternative의 약자인 속성인데요. 대체 텍스트는 뭐냐면 이 이미지 또는 어떤 링크를 설명할 수 있는 대체 설명을 이렇게 텍스트로 적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보시면 img 태그가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 이미지가 이렇게 그 HTML로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 ALT 생활코딩 로고라고 적게 되면 이 이미지 자체가 무엇인지를 컴퓨터나 검색엔진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뒤에 있는 ALT 뒤에 있는 생활코딩 로고라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생활코딩 로고라고 하는 것을 검색을 하면 검색엔진은 이 ALT를 기준으로 해서 이 이미지를 찾아주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검색엔진 최적화와 HTML의 관계를 가장 극명하게 드러내는 예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HTML이 가지고 있는 기능이나 HTML에서 가이드하는 어떤 권고안,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것 자체가 검색엔진 최적화에 기여를 한다라는 대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제목 요소와 AAT 속성을 정확하며 내용이 제대로 설명하고도 확인합니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제목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 제가 HTML 페이지 소스를 이것보다 우리 수업이 있으니까요. 자, 생활코딩 수업 중에 여기 보시면 헤드 밑에 타이틀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타이틀은 이 문서의 제목을 정의하는 것이죠. 바로 문서의 제목이 잘 기술되어 있는가, 또 문서를 잘 대표하는가를 체크해보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동적 페이지를 사용하는 경우에 정적인 페이지와 동적인 페이지를 모두 크롤링하지 않는 검색엔진 스파이더도 있음을 주의합니다. 매개변수의 경우 길이는 짧게, 개수는 적게 유지하면 도움이 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은 뭐냐면, 자, 여기서 얘기하는 동적 페이지라고 하는 것은 지금 보이는 요 URL 보이시나요? 요 URL은 자, 이 뒤에 물음표가 들어가고요. H1, KO, answer, 3, 5, 7, 6, 9잖아요. 자, 여기 제가 이렇게 되어 있는 문서에서 요거를 69를 70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뭐 페이지가 없긴 하지만 아무튼 요 뒤에 있는 요 데이터를 바꾸는 거에 따라서 표시하는 정보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바로 요런 것들을 동적인 페이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HTML 코드를 직접 만들었다, 그리고 요 끝에가 HTML로 이렇게 간결하게 끝난다 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적인 페이지입니다. 그래서 검색엔진은 정적인 페이지를 좋아하고 동적인 페이지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동적인 페이지는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정적인 페이지를 사용을 하고, 그리고 동적인 페이지라고 하더라도 여러가지 기술적인, 요거는 여기서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이 백엔드 쪽의 기술적인 것들을 통해서 동적인 것을 정적인 것처럼 보이도록 하는 기술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술을 사용하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미지와 동영상과 같은 경우는 텍스트와는 다르게 검색엔진이 해석하기 매우 곤란한 정보입니다. 이런 정보를 검색엔진에서 찾아낼 수 있도록
책임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